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우리 106페이지 제2절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뭐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살짝 우리가 이제 대상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자세히 배웠어요. 취득세상은 법의 열거가 돼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이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자 대상이고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좀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갑이라는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의 열거가 되어 있는데, 예, 취득세 대상. 갑이라는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7080 세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볼 건데, 스토리텔링으로. 이 사람 어린 시절의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 바다를 보면서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봤더니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을 팔고요. 항공기를 타고요. 예. 처음엔 제가 김해공항으로 간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예, 수도권에 이쪽 출신, 친정이 이쪽 출신 어떤 주부 수강생이 옛날에 와가지고 저한테 쌤, 저희 동네에 포항공항이 생겼는데 예 그래요. 그래요? 포항공항으로 간다고 막 했더니 또몇년 후에 어떤 수도권에 사시는 또 이쪽 고향 출신 분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저희 동네 포항공항이 있긴 있는데 예 주로 저희들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알았다고 하고서 자 요거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 공항 갔다가 차량을 타고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보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지난 기본 이론 때도 소개해드렸죠. 항상 바다 얘기 나오면 소개해드리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생진 시인의 그리운 바다 송산포라는 시집이 있는데 혹시 바다 갈일 있으면 꼭 한번 제주도 송산포 바다 가면 더 좋고 제주도 송산포가 아니더라도 바다 갈일 있으면 그리운 바다 송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을 가서 한번 보시면 이 사람도 맨날 바다 보면서요. 그 시인의 시처럼 수평선에 눈이 배었다.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몇 모금. 고독이 방파제 펄떡인다. 점점점 이런 식으로요. 이 사람 맨날 바다보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부인이 야인간아 좀일좀 해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길 결심했습니다.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을 다른 사람부터 샀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도저히 위험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편한 거 없을까 해서 양식업이요. 그래서 양식업권을 사가지고 양식업을 했어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 제2인생을 불틀 수 있는 뭔가 없을까 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요. 자, 강원도 정선 가면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인생 스토리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강원도와 정선과 얽힌 인연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인연은 계속되고 있고요. 첫 번째 인연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어떤 시험을 공부하는 이제 그 수험생일 때 있잖아요. 수험생일 때 제가 공부하다가 어느 날은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요. 저는 단기 객관식 시험은 있잖아요. 저는 객관식 시험은 진짜 잘했어요. 아 진짜 객관식 시험은 잘했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으로 보는 1차는 합격했는데 객관식 시험은 순발력을로 해요. 그래서 단기 막 집중해가지고 몰아쳐서 막 집중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집중해서 보고 순발력 있게 문제를 골라내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합격해요 1차는. 근데 2차는 논술이어가지고 조금 진득하니 좀 앉아가지고 하고 또또 진득하니 공부해야 되고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공력을 들여가지고 목차 같은 걸다 이렇게 많이 외워놓는 작업을 하고 좀 꾸준히 공부를 해놔야 돼요. 좀 내공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저는 몇 개월을 바짝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1차는 되는데 2차는 몇 개월 바짝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공부하다 보면 있죠? 밤에 스탠드에 활자들이요 있죠? 그 불빛에서 우수수 쏟아져요. 스탠드에서 저 비치는 그 활자 책에 있는 활자들 우수수 쏟아져. 마음이 막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휙 그냥 책 덮고 그냥 바다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혼자. 그래서 어느 날 바다 보러 기차 타고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가는 데 있죠? 그 바로 앞자리에 어떤 제 또래의 어떤 애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죽이 맞고 걔도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있어,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죽이 맞아고 얘기하다가 제가 걔가 강원도 그 당시에 강원도에 생기기 전에 고안읍이 고향이었었는데 그 고안읍 있죠? 거기에 같이 내려가지고 고안에 내려가지고 또 강원도 생기 전에 그 탄광촌에 그그 거무죽죽한 그
도시에서 그 여인숙 들어가가지고 그 여인숙에서 밤새 술 먹으면서 다음날 새벽에 저는 저 강릉으로 가고 그 친구는 다 자기 집으로 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그 인연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데 자, 노코멘트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인연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얼굴은 생각 안 나는데 지금 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쪽 출신 사북관 태백 이쪽 출신들은요.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미술 시간에 있잖아요. 시냇물을 그릴 때 검정색으로 칠했답니다. 자, 혹시 그쪽 출신 분? 제가 가끔 물어보면 그쪽 출신 분들이 손 들어가고 진짜 검정색으로 이렇게 시냇물을 칠했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사람도요, 사북관 담배를 한대 피면서 사북관 태백의 탄광촌의 거무죽죽한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수 있는 이런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을 사들이자. 그래서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광업권 취득해서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 20개 집단을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이상은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사시오. 서울에서 뭐 팔고 간다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디 열심히 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어권 취득해서. 이 양식어권이 현재는 취득세 이상이 아닌데 2020년 8월 28일부터 법이 이미 바뀌었어요. 8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8월 28일부터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겠어요.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미를 건설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중에 저처럼 돼요. 이미지로 쭉 기억하면 토지 건축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선박 취득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권 취득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용권 광업권 취득 임목 기계 장비로 쌍미를 건설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무체지상권 중에서는 권리 중에서 어업권, 양식어권, 자, 그다음에 광업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고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용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대상 토지 건축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여기 보세요. 토지 건축물은 당연히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요. 예, 봅니다. 토지 건축물 당연히 대상이고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이게 건물이거든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골프 연습장 같은 거예요. 앞으로 교재 이따 보겠지만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당연히 대상이고 시설물 포함한다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아까 소개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서는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권이 이제 추가됐다는 거. 골프, 승마, 콘도, 종합시설, 승마, 요트용권 대상이 됩니다. 주의 보시면은 공간정보의 구축물 관련한 범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요. 단순한 토사의 채취는 취득상이 당연하지. 모래 풀 때마다 흙풀 때마다 취득세 내면 안 되니까 무허가건축물 당연히 실질과 현칙상 포함하고요. 또 건축법상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같은 것도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들 106페이지 소개해드렸고요. 쭉 읽어보시는 거고, 107페이지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소개 다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에서 그두 번째 줄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는 거 밑줄이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꽃표시 보니까 건축물은 허가비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 실질과 현실상 당연하지 여러분들. 무건축물 포함이고 또 기역리은 디귿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참고 건축물 범위를 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어떤 거냐? 건물이요. 쭉 읽어보면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2번이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대상이 될수 있는데, 레저 시설 밑줄이고,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합니다. 어떤 모의고사에서 전국모의고사 타사 보니까 19타석으로 바꿔가지고 대상 아닌 것은 정답이 19타석의 골프 연습장. 아, 그게 정답이던데. 하여튼 치사하게 그렇게까지 하여튼 이런 골프 연습장도 대상이 된다는 거. 레저 시설 나왔다. 앞으로 취득세 공부할 때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줄 긋고 다 외울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 3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 그래 가지고요. 한번 볼게요. 다음에 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에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것. 즉, 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라든가 밑줄이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요. 일정한 발전 시설이라든가, 뭐, 거기 아래 보니까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도 시설물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 하나하나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거다 설명을 드렸고요. 권리 광역권 나오는데 양가로 3번 108페이지 맨 하단에 나머지는 다 제목만 알면 되고요. 자세한 건 참고입니다. 권리 등에서 거기 양가로 3번 권리 등에서 꽃표시 4개 있죠. 각주 특허권 등의 무체지상권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서 아파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밑줄 쫙입니다. 그 다음에 광어권에서 동그라미 니은번을 봅니다.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하는 광어권 취득세가 면제되고요. 되므로 승계축에 따른 광어권이 취득세상이 된다. 밑줄 쫙입니다. 어업권도 그렇고 광어권도 그렇고 양식권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처음에 관계당국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처음으로 어업권 광어권을 원시 취득할 때 양식권도 그렇고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요. 이거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업권, 광어권을 다른 사람부터 샀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어업권이나 양식어권, 광어권은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땐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떨 때만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0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어업권도 그래요. 그래서 어업권도 동그라미 니은번 읽어보면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한 어업권 취득세가 면제된다.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체크하시고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상이고 예제 문제 나머지는 제목만 알면 되고요. 양식어권이 이제 추가되는 거고요. 올해 2018, 20년 8월 28일부터 예제 문제 볼게요. 자, 01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콘도미니엄권, 등기된 부동산 입주권, 골프용권, 지목이 잡종인 토지 승마용권 어떤 겁니까? 취득세는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자 권리 중에서 어업권, 광역권, 양식권 같은 것들이 대상이지 이런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얘네들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 대상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봅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요. 자, 그러면 가액이 증가했으면 지목 변경으로 뭐가 있어요? 가액이 증가했으면 가액이 증가를 취득했다고 뭐였어요? 아까 간주했죠?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가 됩니다. 니은번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임시공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 건축물 사실상 재산 제외하고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잖아요. 취득세 비과세에서 나중에 나와요. 이거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과세되지 않아요. ㄷ번입니다.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았어요. 취득세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당연히 과세입니다. 실질 과세는 즉상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당연히 과세입니다. 니을번이요. 공인수면 매립하거나 간척에 토지를 취득합니다. 이거 뭐예요?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 취득으로서 매립 간척으로 인한 토지 취득, 원시 취득이죠? 취득세 부과됩니다. 원시 취득은 아까 차기양선만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잖아요.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될 수 있는 것은
기역, 디귿, 니을번입니다. 그 절임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3절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그럼 별표지 몇개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3개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납세무자는. 그래서 여러분 별표 3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납세무자예요. 제3절 취득세 납세무자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거예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이상이라는 자산을 취득한 자인데, 개인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무자가 된다.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자의 인적 상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무자, 여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납세무자 원칙적으로는 누가 되냐면, 여길 보세요. 사실상 취득자예요, 취득세는. 자, 요건 조금 스피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 2월까지 계속 봤던 거라.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인데, 즉, 공부상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죠? 실질과세상, 사실상 과세물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납세무자가 된다면 틀려요. 공부상 취득자 아니고 보다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근데 다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자,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요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통합됐다는 얘기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나중에 요약집에서 또 한번 볼 거예요. 5, 6월 달에. 자,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통합에 관한 얘기를 이해하면 그때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거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교재 거기 몇 페이지냐면 110페이지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 있죠? 아,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이요. 그리고 수산업법 다음에 양식업법도 추가하고. 아유, 아까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오타 하나 수정했어야 되는데 오타 하나 수정 안 하고 온게 있는데, 기본서 78페이지 잠깐 한번 오타 하나 수정하고 갑니다. 기본서 78페이지 맨 꼭대기에, 기본서 78페이지 맨 꼭대기에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에서, 동그라미 1번 지방세에서, 재산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절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소방분을 뭐로 고쳐요? 특정 부동산분으로 고칩니다. 78페이지, 아까 까먹을까봐 제가 아까도 까먹었었어요. 하다가 78페이지 고쳐준다는 게, 소방분은 재산세 다음에 소방분을 뭐로 고쳐요? 특정 부동산분으로요. 소방분으로 바뀔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실세를 고칩니다. 그리고 소방분을 특정 부동산분으로. 그리고 79페이지 아까 예제 문제 1번에서 3번 지문도 소방분을 아까 뭐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특정 부동산분으로 고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10페이지로 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밑줄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 걷죠? 그 다음에 수산업법, 다음에 양식업법, 다음에 등,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그 사실상 취득자 양가로 1번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땡땡 해놓고 공부상 취득자 X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지 공부상 취득자가 아닙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납세무자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공부상 취득자 X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 되는 경우에요.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는데 승계 취득자만 납세무자 되는 경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돼 있네요. 하이라이트 표시. 차, 기, 항, 선,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입니다.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거기 꽃표시 보니까, 자, 각수 표시. 차기 항선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밑줄이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 된다. 차기 항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봅니다. 양가로 1번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에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건물에 부착되면 주체 구조부, 건물과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어요. 이럴 때 밑줄은 두 번째 줄 끝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꽃표시 두 개의 각주 표시를 보니까 소유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경우에 그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가설한 자와 소유자가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 밑줄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제가 기본 이론 강의 할 때랑 자, 어떤 소리를 통해서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곳에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의 미주상가에서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학원이 6층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그냥 지하철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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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됐다시 힘들었었습니다. 학원이 6층에 있었는데 2003년, 아 2004년, 2005년, 2006년에 강의했었었는데 여기. 그럴 때 여기 원장님이 임차인이 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수강생분들이 걸어 올라다니면서 6층까지 너무 힘들다고 원숭이 자세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가설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론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그럴 때 이거 원래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원래 과사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의자가 가설했을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의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가설한 자 X입니다. 예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석해가지고 예규에 자 옛날 시험에 초창기 시험 때 가설한 자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수강으로 본다.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 세금 추징할 때이 임차인 장사 안 돼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가설했던 거 뛰어서 가요? 어디로 뛰어가죠?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추징의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하면 그 사람 찾아가지고 부과해야죠. 또 어디 세금 안 내요? 추징할 때이 엘리베이터는 여기 붙어 있는데 이 사람 저 가가지고 저 엘리베이터 건물에 있는 거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구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합성자로 합니다. 옳은 지문으로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시험에 그 제목 주체구조부 취득자 안가로 1번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가설한 자 X 해놓으세요. 예? 땡땡 해놓고 가설한 자 X요. 제목 옆에다가 가설한 자 X입니다.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함께 취득한 거 본다는 말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 보겠습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양가로 2번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선박차량 계정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이 증가를 취득했다 의제했죠? 보았죠?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밑줄입니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엔진이 교체될 시점, 토지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또 뭐라고 해놓냐면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X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필기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자, 기본 이론 때다 강의했던 것 써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점주는 아까 설명 다 드렸고 읽어보시고 수입하는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세를 이용자에게 대하기 위해서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냐?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수입하는 자가. 그래서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자, 누구라고요?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수입하는 자 옆에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입하는 자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대여시설 이용자 X요. 대여시설 이용자 X 이렇게 놓습니다. 시험에 바꾸면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무자라는 이렇게 바꿉니다. 수입하는 자고 한번 눈에 켜두시고 양가로 5번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요.
상속,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 상속 포함.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유언으로 증여.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매,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다 줘라.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5남매, 7남매 중에서 막내는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당당하게. 자, 그래서 제가 맨날 요 타임 되면 맨날 이런 얘기를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그렇다 내가 그랬잖아요.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속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유증은 내가 죽으면 줘라니까 그냥 상속인에 대한 유증 그래서 그냥 상속처럼 상속에 포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유증 나오면 그냥 상속처럼 생각하면 돼요.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유증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두 번째 줄 미출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계속 미출입니다. 상속받은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이 3명 있었는데 대안이 민국이 만세가 있습니다. 대안이는 건물 상가를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 상속받고 만세는 주택을 상속받으면 대안이 민국이 만세가 각자가 상속을 수급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여기 밑줄입니다.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밑줄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공동 상속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한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이 4명입니다. 갑을병정 4명이에요. 공동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공동 상속인, 갑을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 44조 공유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상속인 각자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인데 주된 상속자이다 이렇게 바꿔요. 재산세 할때또 나와요. 주된 상속자라는 것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해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데 주된 상속자 그래가지고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다 똑같습니다. 일로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 차남이든 똑같아요. 상속 지분이. 근데 배우자는 여기다가 5할을 가산해서 1.5입니다. 그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순위에 있으면 주된 상속자 배우자. 근데 나중에 재산세에서 이런 게 나오지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지 주된 상속자 X입니다.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취득세 납세 문제가 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X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네, 자, 양가로 6번입니다. 양가로 6번인데, 주택조합과 조합 및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 조합 등이 여기부터 비출입니다.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쭉 밑줄이 그줄 끝에 누구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재건축해요.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되는데 1101동 1102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그 1102호는 누가 취득세 납세 문제가 돼요? 갑 조합원이요. 자,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입니다. 다만 또 밑줄입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비조합원용 부동산인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요 말은 자, 조합원이 납세 문제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누가 납세 문제예요? 조합이 납세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합이 납세 문제가 되고요. 또 거기 T 표시를 봅니다. 저 조그만 글씨. 조합원용 부동산은 밑줄입니다. 조합원이 납세 문제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그러니까 누가 납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합이 납세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 문제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조합이 납세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줄 쫙이고요. 양가로 7번과 8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참고적으로 이제 나중에
유학시 발표 때 슬쩍 한번 보면 돼요. 이런 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양가로 9번이 중요합니다. 양가로 9번, 10번, 11번, 12번, 그 다음에 13번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다. 양가로 9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 취득의 증여세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좀 더,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죠?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어떤 얘기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배우자 직계좀비 속에 부동산 취득의 증여세 양가로 9번입니다. 그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남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자, 아들 명의, 부모 명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자, 이거 포인트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포인트는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를 바꿔요. 자, 증여로 취득한 걸 봅니다. 대가 인정 안 되니까. 근데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하면서 키워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기 교재 나왔어요.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공매 밑줄이고요.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는데, 공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죠? 경락대금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좀비 속간에도 파산 선고 밑줄이고요.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권리 이전인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의 밑줄이요. 부동산 교환 밑줄이요. 자, 부동산을 교환하게 되면 공시가 되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직계 비속이, 직계 28회 때 정답 질문이,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무상 취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교환이니까. 근데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래가지고요. 계속 거기 박스 나와 있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자, 여기를 봅니다.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밑줄이에요.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밑줄.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취득 만큼의 소득이 입증되면 취득했다고 봐서, 아, 저 대가 입증된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소유재산을, 여기 밑줄입니다.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자, 부동산 취득 밑줄이요.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샀는데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역시 대가관계 입증되는 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여기 밑줄입니다. 그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가 입증되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배우자 직계, 결론 절 보세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한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면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성으로 처분되거나 등기등록을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이렇게 대가 있다고 입증되는 이런 경우들은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무상취득으로 바꿔요. 자,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에다 틀린 거뭐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교수의 설명 다 드렸고, 113페이지 양가로 10번 부담보 증여 있잖아요. 이 부담보 증여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때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보고 이걸 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좀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공부했던 분들은 한번 밑줄은 긋고 갈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배워요. 자,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에게 대한 유상취득이죠. 1번입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알아
야,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어,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인데 그건 네가 적어봐 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가 내야 될 채무관계를 말해봐라. 기본 강의 들었던 분들. 에? 자, 처음 오시면 나중에 또 배우고요. 그럴 때, 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채무인수액상당액이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 자, 밑줄입니다. 그 채무액상당액. 알았어. 내가 3억 원 알아서 갚을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갚아야 할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액상당액 부분은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밑줄자. 동그라미 니은번.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보증의 경우는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보증 했더니 고3인 미성년자가 알았어요 아버지 수능 뛰는 틈틈이 수능 공부하는 틈틈이 알바트에서 돈 갚을게요. 군대가 있는 자녀한테 부담보증 했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사병 월급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월급 저 꼬박 모아서 갚을게요.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직계존비소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보증에는 위 양가로 구애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짝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티 표시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보시죠.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가한 걸로 봅니다.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에도 채무액상당액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양도세 할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시 와서 봐요. 제가 양가로 11번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 의제입니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부담보증에 다 소개해드렸고 잠깐만요. 이게 없어져 버렸네. 자 한번 봅니다. 어떤 거냐면 자 자, 요거만 없어져 버렸네요. 잠깐만요. 자, 요거 어떤 건지 하여튼 우리가 금방 읽은 게 어떤 건지 배우자 또는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제 있죠? 요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없어져 버렸네요. 자, 그거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시는 게 쉽습니다. 요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거의 다 끝나가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상속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세 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습니다. 갑을병이요. 이 삼형제인데요. 세 명의 상속인들이 협의해서요. 분할로, 자, 공평하게 협의해서 분할로 각자 이제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가졌습니다. 삼형제가. 상속 재산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각자, 갑을병, 각자가 상속을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문제가 되는 거고 상속을 취득한 겁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진짜 슬프고 그런데 저는 제일 싫은 게그 호상이란 말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제가 이번에도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속으로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호상이다 이런 말 굉장히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고 자 그냥 더그저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는데 좋은 상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이별인데 그래서 그 말이 마음속에 제일 그안 좋았었는데 어떻게 하든 갑이요 마음 착한 큰형님 갑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진짜 슬펐는데 일상에 바로 매몰이 되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부모님 생각도 까맣게 잊고 살다가 문득문득 생각은 나죠. 근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일주기가 다가오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1년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요. 살아계실 때막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마음이 울적해 소주 한잔 마시다가요. 동생들 생각이 납니다. 을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둘이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데 막내랑 똑같이 나누는 거 이게 오히려 불공평하다. 그래서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내한테 좀씩 더 줍니다. 자 보세요. 상속 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에 의해서 재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재분할로 이 초과 취득하는 부분이요.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이
병 초과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보느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고요. 바꾸면 시험에서 혹시 나오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113페이지 양가로 11번입니다.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세입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계수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되는 거. 여기에서 분할로 취득했죠. 각자 상속시 취득했습니다.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자, 특정 상속인이 여기부터 비추입니다.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 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수상 상속인부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이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해당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밑줄. 그러하지 않냐다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 세 가지가 있지만 1번만 밑줄입니다. 지방세법 20조 1항 규정에 따른 신고 납부 기한 내 밑줄이요,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요. 자, 지방세법 20조 1항에 따른 신고 납부 기한이 뭐냐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미리 말씀드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개시 속한 날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보세요. 상속 개시 속한 날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제가 아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 1년 다가오는 때 마음 습관 큰형님이 이렇게 분할하는 거로 왜 예를 들었냐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까지 모두 마치면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뭐로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우리가 양가로 지금 9번하고 10번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양가로 11번만 한 번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걸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렇게 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도 상속 재산 공동상 협의에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에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저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2번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있죠? 요거는요, 요거는 어떤 얘기인지 요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한데, 한번 보세요. 요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좀 복잡합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라 해서 세율 특례. 우리 이제 지난 순환에 안 배웠어요. 요번 순환에 배우는 세율 특례를 좀 배우고 요 내용을 봐야지 이해가 좀더 쉬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납세무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 올해 개정이 됐거든요. 2020년 올해 개정이 됐는데 요것에 관해서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을 배우고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차이점, 어떤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인데 어떻게 개정이 된 건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취득세 세율을 좀더 이해한 상태에서 요걸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세율하고서 여기 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지만 넘어갑니다. 114페이지로 갑니다. 114페이지 양가로 13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갑니다. 저 어디냐면 이거예요. 밑줄 긋습니다.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오늘 요까지 설명하고 요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으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요건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했잖아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위탁 수수탁자로 이전할 때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과세되지 않고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수탁재수 위탁처리 전할 때 위탁자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은 뭐 한다? 비과세 그랬잖아요. 형적 취득으로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았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근데 다만 여길 봅니다. 지금 요 얘기입니다. 요거는 위탁자의 근데 위탁자 갑의 지위에 이전이 있습니다.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을 때 보세요. 위탁자 갑의 지위에 이전이 있었을 때이갑 다시라는 이 새로운 위탁자 있잖아요. 이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를 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위탁자의 지위전을 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바꾸면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줄 걷습니다. 위탁자의 지위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답니다.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위탁자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짜고 칠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예제 문제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어업권 제외합니까?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아까 포함한다 그랬죠? 예, 네, 그 틀렸고. 2번,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예. 네. 그 다음에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원래는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 보잖아요. 그 법인 소유. 근데 단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설립 시 납세무 없습니다. 틀렸고 있다 그랬으니까.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지목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으면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하죠? 취득세부과 됩니다. 5번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5억에서 5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을 때 수증자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그렇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그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취득 시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저 가볍게 또 보고,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겠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오늘 배운 거 취득세, 우리가 취득세, 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조세총론에서는 납세무 소멸 배웠고,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배웠고, 그 다음에 또 권리구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오늘 기한후 신고 중에서 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아나 잘못 신고했는데 이게 수정 신고입니다. 자, 언제까지 할수 있냐? 둘다 결정, 경정, 통지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할수 있고, 자, 신고기한 지나서 기한후 신고를 했는데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주냐면 50% 감면해줍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30% 깎아줍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깎아줍니다. 50, 30, 20%예요. 자, 근데 수정신고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 수정 신고했을 때는 몇 프로? 90%. 과소 신고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한다. 그 이하는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무신고 과소 신고 가산세를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정 신고는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 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해 준다? 안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과점, 우리가 취득세 취득용 중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서 과점주 그러면 지분율이 50% 전체에서 주주인 것 특성 기준 주식 합쳐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한 주주고 비상장 부분의 주식을 취득해야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부분의 주식을 취득할 땐 납세무? 없고.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수 있고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과점주는 주주인 것 특성 기준 주식 합쳐서 전체에서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한 주주지 딱 50%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과점주들은 연대납세무했고요. 과점주들 법인 그러니까 과점주 아니었 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하고 60에서 10% 70% 10% 증가분만. 근데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의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야지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지 않으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서 뭐 60, 40, 70이면 몇 프로? 10% 증가분만. 70, 40, 60%일 때는 증가가 없을 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70, 40, 60이면 증거 없잖아요. 과점주 여수대별과 다시 된 이런 것들 기억합니다. 하여튼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추가해서 다시 배웠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반복되고 기본 이론과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쭉 다시 보셨으면 되고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가 이제 진짜 중요하네요. 취득 시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다음 주에 과세표준 세율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상보다는 좀 늦었지만 다음 주에 중요한 내용들 배우니까 또 세율, 중과세율 같은 것도 배우고 표준세율은 다시 한번 암기 방법과 함께 복습해서 배우고 그래서 중요하니까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 건강 진짜로 잘 챙기시고 아까 멀리서 빈다 시 읽어드렸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